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TV 티사 TV 함께하는 GD 클랜 킹전 결승입니다. 자, 줄리아 대 로드, 로드 대 줄리아, 테라 대 테라 대 결승인데 오늘 첫 번째 경기 투원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했던 GD 클랜 킹전 드디어 대망의 결승인데요. 과연 어떤 경기 펼쳐질지 바로 투원에서 두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5시 테란입니다. 5시 빨간색 테란 로드 선수의 진영이에요. 뚜루뚜뚜뚜. 아이씨, 이거 다 하얀색으로 되는구나. 잘못 생각했군. 됐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7시 테란 진영입니다. 7시 테란 줄리아 선수의 진영이에요. 온모드 안 켜져 있다고요? 제가 해설로 커버할 테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해설 들으면은 무슨 상황인지 다 알 거예요. 테란 대 테란전, 테란 대 테란전입니다. 드디어 결승전. 아, 아로님 2달러 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자, 경기 일단은 둘 다 서프라이디퍼 짓고 있고요. 일단 투온 같은 맵, 맵의 순서가 투온, 1경기 투온, 2경기 신 백두대간, 3경기 신 태양의 대국, 4경기 서킷 브레이크, 5경기 투온인데요. 일단 2경기는 로드 선수가 준비를 했고요. 3경기는 네, 줄리아 선수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1경기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1경기는 양쪽 다 뭔가 변수 없이 진행하겠고, 그러면서 2경기, 3경기에는 각자가 준비해온 빌드가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팀이 비달맞네요,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니즈. 아, 죄송합니다. 미쳤네요. 자, 일단은 빌드가 갈렸죠? 지금 일단 줄리아 선수는 베럭 더블 넥서스, 아, 베럭 더블 커맨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로드 선수는 베럭과 가스 지어주면서 이제 팩토리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김아은님, 네, 1달러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슈퍼티팅 감사해요. 여기까지. 자, 들어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마다 멀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로드 선수가 정찰을 했습니다. 자, 빨간색 테란 로드. 자, 일단 정찰을 해내면서 사령 빌드를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상대방이 이제 이런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괴롭혀 주던가 아니면은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운영을 들어가야 될 텐데,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운영을 들어가기는 참 애매하죠. 거리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전략적인 승부를 띄우지 않을까요 생각 들고요. 그러면서 로드 선수 지금 가스 3개로 계속 캐고 있습니다. 봐야죠. 이거는 가스 3개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SCB가 줄리아 선수는 계속 상대방 본진에 남아있을 거예요. 봐야죠. 그래서 센터 팩토리. 자, 로드 선수가 상대방 베럭 더블 상대로 투 팩토리 준비해왔습니다. 과감한 선택 그리고 과감한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줄리아 선수는 일단 지금 팩토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 굉장히 위기가 있을 건데 일단 벙커를 지키면서 이 상황 봐야겠죠. 이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SCP 제거하고 로드 선수, 자, 베럭 들고 탱크 뽑아내면서 상대방 입구 쪽 탱크로 네, 압박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가야죠. 줄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네, 원팩토리만 들어간다면 아마 스타포트 계열의 유닛들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네, 못 막아내느냐, 이 싸움이죠. 막아내면 이기는 거고 못 막아내면은 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흘러갔어요. 첫 번째 경기 굉장히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았지만 약간 변수를 두었던 줄리아가 일단 안마다보티 가져갔지만 이것을 또 노리기 위해서 로드 선수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넬룸넬룸을 들어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영어 공부도 같이 하기, 영어로 방송해주시면 안되나요 어르신들?
제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없거든요. 막 섹스, 아 죄송합니다. 그 하여튼 몇 개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자, 자 아카데미 짓고 있고요. 투팩토리. 자 그리고 원스타도 갈 수 있는데요. 네 투팩토리만 올라갔고 아카데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포트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 쪽에 집중을 해서 만약 벙커가 빨리 뚫린다면은 자 이거 로드 선수가 충분히 예, 괴롭혀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탱크 두 개 나왔고요. 시즈먼드 먼저 개발해주면서 로드 선수의 강력한 공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들어가는 로드 시즈먼드 이제부터 봐야 됩니다. 자 로드의 압박. 자 줄리아 선수는 이거는 벙커를 최대한 오래 살려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SC 더 나오면서 자 벙커 뚫립니다. 벙커 뚫립니다. 벙커 뚫립니다. 벙커 뚫립니다.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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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뚫립니다. 벙커 빠르게 뚫려요. 아 벙커 빠르게 뚫렸어요. 자 그리고 시즈먼드 업그레이드 들어가고 있는 줄리아 선수지만 자 지금 로드 선수가 시즈먼드를 풀고 빠르게 전진하면은 사니한테 큰 압박을 줄 수 있고요. 줄리아 선수는 약간은 탱크 하나 더 넣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SCV로 싸먹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드 선수 압박 잘하고 있습니다. 시즈모드 완료된 줄리아. 자 탱크 탱크 맞아요. 탱크 맞아요. 오 탱크 하나 제거. 자 그러면서 로드 선수의 탱크를 하나 제거한 줄리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그런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또 두들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를 최대한 견제해주면서 앞마당 멀티를 네 늦게 그러니까 뭐지 자원 활성화를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드 선수를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압박을 하겠다라는 빌드를 선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타포트 계열의 유닛들을 올려주면서 사료 괴롭히겠다.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또 똑같이 올리고 있는 자 줄리아 탱크. 네, 각도기 싸움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자 로드 선수예요. 이거마저 잡히면 아 이건 손해가 크죠. 자 줄리아 자 줄리아 선수의 탱크 이것마저 잡히면 앞마당 들어야 됩니다. 앞마당 들어야죠. 이러면은 앞마당 지키기 힘들고 앞마당 SCV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이거를 막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로드 선수가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고요. 앞마당 활성화도 굉장히 빠르고 자 그러면서 탱크 시야를 다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아 각도기 싸움 자체가 안됩니다. 로드 이 선수 준비 많이 해왔네요. 상대방 배럭 더블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완벽한 준비 대처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뽑아내서 막아내겠지만 똑같이 뽑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스를 먼저 보여주는 쪽이 안 좋거든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지금 줄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앞마당 멀티에 레이스를 바로 보여줄 거거든요. 이거를 레이스를 숨겼다가 로드 선수가 레이스를 카운터 친다 이러면 게임 터집니다. 진짜 여러분들 브라이처럼 아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터져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나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줄리아 선수의 네 레이스는 바로 탱크를 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드 선수의 레이스가 더 빨리 찍혔고 그리고 이 레이스가 먼저 선빵을 맞으면 무조건 지는 건데 자 레이스 두 개까지 모은 다음에 들어가 아 골리앗 나왔네. 그 와중에 골리앗 와 이러면 레이스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자 일단 각도기 싸움. 자 탱크 이거는 줄리아가 지겠는데요. 아 줄리아 선수 탱크 또 잡혔고요 레이스를 보여주지 않죠. 자 상대방 레이스가 모인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역카운터 치겠다. 골리앗 하나로 일단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역카운터 치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커맨드 센터 들어가면서 초반 자원적인 그런 부분을 뒤쳐졌던 걸 다시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자 줄리아 선수 커맨드 센터 터지기 일보 직전 커맨드 지켜야 됩니다. 자 줄리아의 네 각도기 싸움 이제는 네 상대방 배럭을 밀어냈기 때문에 각도기 싸움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래서 골리앗 제거. 레이스! 아! 이거 레이스 모르다가! 자, 갑자기 나왔다. 지금 로드 선수의 레이스한테 다 잡혔거든요! 로드 선수 상대방 배럭 먼저 때립니다. 배럭 먼저 때리는 이유는 각도기 싸움, 시야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건데, 아, 제재. 와, 로드의 소름 끼치는 경기력이에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로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 0의 스코어로 앞서 나가네요.